마음이 왠지 설레는 걸 보니 연말이 오고 있긴 한가 봅니다. 삼천리그룹의 11월은 유독 SLNC 매장 오픈이 눈에 띄는데요. 11월에 오픈한 4개의 매장, 차례대로 만나보실까요? 5일 차이797플러스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점, 호우섬 영등포 타임스퀘어점이 문을 열었고, 9일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살롱도우섬 디타워 서울 포레스트점을, 28일엔 서울대표 오피스 상권에 새로운 컨셉의 차이797 다이닝 광화문 SFC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의 사랑을 바탕으로 전국의 상권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삼천리. 앞으로도 기대해 주실 거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삼천리는 경기도 13개 시와 인천광역시 5개 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상권으로의 직영 외식 매장 확장, BMW 공식 딜러사 삼천리 모터스의 202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 등 삼천리는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삼천리의 끝없는 도전을 함께 지켜봐주세요. 삼천리가 17일 2022 등대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함께 개최한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의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수상한 건데요. 스마트 배관망 시스템, 삼천리가 업계 최초로 시설물 안전점검에 도입한 NFC 시스템 등 삼천리는 업무 효율화 및 시스템 디지털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삼천리 그룹의 11월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년에 뵐 수 있겠네요. 모두 한 해의 마무리 잘 하시고 12월 소식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